소속팀에서는 솔직히 내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요. 편해. 엄청 그러니까 편하죠. 다른 애들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하면 되잖아. 사실 진짜 내 것만 잘하면 완전이야. 책임감 있는 선수가 딱 되면 어떤 게냐면 옆에서 못해도 내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딱 맞는 말인 거 같아요. 맞지? 네. 그래서 사실 대표팀에 오면 막 사람들이 제가 슈팅을 안 한다,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도 안 한다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주게 돼요, 그냥. 찬스 나면 애들한테도 때려라, 때려라 그러는데 저는 막상 때릴 생각을 소속팀이었으면 뭐 당연히 뭐 누구 보지도 않고 때렸겠죠. 근데 여기만 오면 뭐 찬스가 나도 옆에 한번 무조건 보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 나섭니다. 이번 상대는 피파 랭킹 98이죠. 레바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와는 이제 62계단 차이고요. A조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팀입니다. 피파 랭킹.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꼭 이겨야 하는 비기면은 손해인 팀과의 홈 경기입니다. 뭐 물론 이라크전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더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홈 1무승부를 안고 맞이하는 두 번째 홈 경기예요. 아, 진짜 이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못 따면 제가 볼 때는 본선 직행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꼭 이겨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얘기를 하냐면 레바논이 실력이나 뭐 상대 전적에 비해서 우리를 꽤나 잘 괴롭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팀 침대 제조 기술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앞서고 있질 않아도 비기는 게 이기는 거란 생각에 아무 때나 뭐 아무 데서나 마구 막 투명 침대를 펼쳐대는 뭐 그런 팀입니다. 여기 우리 말려들면 안 됩니다. 진짜 이라크전은 솔직히 침대 축구 아니었잖아요. 근데 레바논은 다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우리가 상대 전적은 아주 많이 앞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한 번밖에 좀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갈수록 점수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력을 보인 시합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레바논이 요즘 들어 우리를 굉장히 잘 괴롭히고 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가 그 베이루트 원정 갔다가 유일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말에. 그때 조강래 감독이 그 경기 패배로 이제 경질이 됐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때 이제 최강희 감독 체제로 바뀐 뒤에 최종 예선에서 또 만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베이루트 한번 더 갔다가 또 질 뻔했습니다. 이때 2013년 6월인데 계속 0대1로 끌려가다가 김치우 선수가 추가 시간 7분인가 넣었을 거예요. 아마 이 프리킥이. 아 정말 극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뭐 이 골 아니었으면 우리 본선 못 갈 뻔했죠. 자 이번 2차 예선에서도 우리가 홈앤드어웨이로 두 번 붙었잖아요. 둘 다 고전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제 원정 가서 김승규 골키퍼 선방 덕분에 0대0으로 간신히 비겼고요. 지난 6월달 홈에서도 0대1로 선제골 먼저 내주고 송민규 선수의 이제 헤딩이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가는 덕분에 동점이 됐고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으로 어렵게 역전승을 했었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그 이거 예, 23번 가리키면서 에릭슨 응원 셀러브레이션 했던 거. 자 그러니까 중동원정도 쉽지 않고 게다가 레바논이 잘 잠그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베이루트는 거의 뭐 최근에 그 테헤란 아자디급의 초롱성 느낌이라서 홈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 이게 홈에서 확실하게 이겨놔야만 원정길도 수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레바논이 경기장 보수공사 때문에 일정을 좀 바꿨잖아요. 홈 원정을. 이게 우리한테는 좀 천우신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라크한테 우리가 그런 경기하고 곧바로 레바논 좀 갔어봐. 와 끔찍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합니다. 레바논은 조심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번 최종 예선 앞두고 레바논도 이라크처럼 새 감독을 들였습니다. 역시나 기존에 있던 분보다 한 차원 높은 또 이런 압박감 심한 경기들을 많이 치러본 분이 왔어요. 레바논이 7월에 새로 선임한 감독이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에 그 뒤 분리된 다음에 이제 체코 출신이었던 이반 하시에크 감독인데 이분이 체코 축구협회장까지 지냈던 아주 거물입니다. 거물급 인사예요. 선수로서나 감독으로서나 체코 축구의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중동에서만 최근에 10여 년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선수들의 생각, 뭐 스타일 이런 걸 굉장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최종에서 1차전 때도 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약체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레바논이 좀 소극적으로 경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와 엄청 밀어붙이더라고요. 초반 압박을 정말 강력하게 해서 모르고 보면 아직 홈팀이거나 더 센 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압박을 경기 시작하자마자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또 이런 식으로 레바논이 나온다면 초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뒤로는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역시나 장군은
축구를 했어요. 굉장히 잘 조직된 수비를 보여줘서 많은 골 내줄 팀이 절대 아니라는 느낌을 확실히 이번에도 줬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좁게 서면서 또 측면의 빈 공간을 윙어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수비를 펼치면서 굉장히 아주 그 짜임새 있는 그 수비를 했기 때문에 맘먹고 잠그면 뚫기 힘들어하는 게 또 우리 벤투 감독 축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짧은 패스, 뭔가 이렇게 완벽한 상황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과연 벤투 축구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좀 아 걱정이 됩니다. 네, 이미 다 노출이 된 채로 오랫동안 팀을 끌어왔잖아요. 상대 팀이 다 분석하기가 쉬운, 예측하기 쉬운 팀입니다. 우리 팀이. 그래서 우리끼리도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좀 잦아져서 매 경기 수비 실수들이 자질구레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반 30분 안에 선제골 못 넣으면 정말 꼬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선제골이 더 절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 골게터들 뭐 황의조, 뭐 손흥민 특히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줘야죠. 시차하고 피로 때문에 이라크전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분명 있었는데 그 뒤로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손흥민은 왜 슈팅을 안 합니까? 이겁니다. 실제로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안 때렸어요. 딱 두 번 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흥민 왜 슈팅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들 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슈팅했던 두 장면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치고 나가서 때릴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죠. 이건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긴 했죠. 본인이 때릴 수도 있었고 또 왼쪽으로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문전 침투 성공했던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슛 대신에 컵백을 내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토트넘 소니일 때는 각도가 좀 없을 때에도 굉장히 과감한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게 이 선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왜 안 때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장면은요. 다른 각도 리플레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상 슛할 만한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상대 선수 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실제로 이날 이라크는 손흥민 전담 마크맨을 이제 붙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결국 슈팅을 아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한테 확률 높은 골찬스가 안 온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A매치에서 필드골을 마지막으로 넣은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이것도 스리랑카전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콜롬비아전 때 골 넣었었고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그러니까 카자네기전 그 골 이후에 지금 3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A매치를 22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뛰었는데 필드골이 두 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의 문제는 손흥민이 좀 더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소속팀에서는 무조건 때리는데 대표팀에서는 자꾸 주의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희생정신이 본인 스스로 더 발동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격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는 팀 동료 레벨이 낮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케인 같은 급의 동료야 우리 대표팀이 없지만 그만큼 대표팀에 와서 붙는 상대 팀들의 레벨 역시 손흥민 선수가 소니일 때 토트넘에서 혹은 뭐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난 이런 강호들에 비하면 훨씬 약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한마디로 전술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선수가 지금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는데 벤투 감독의 축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대부분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 손흥민이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 공을 잡는 것보다 서 있는 상황에서 잡는 장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슈팅이 실제보다 더 적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기대치가 큰 것도 이유 같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많이 때리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대표팀에서는 왜 아끼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슈팅을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는다는 거죠.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최근 5차례 A매치 기록인데요. 이게 국대 경기 세부 기록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최근 경기들만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협회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보면 최근 5경기 슈팅이 14개니까 경기당 2.8개 정도 됩니다. 이라크전은 다들 슈팅 한 개로 기억을 하시는데 전반에 하나가 있었고 후반 37분에 수비수한테 블락된 슈팅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토트넘의 소니일 때는 과연 어떨까요? 이게 최근 3시즌 소니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인데요. 3시즌 평균 경기당 2.28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팀에 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슈팅 숫자만 따지면 더 적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그 국대는 최근 5경기만 따지긴 했습니다만 이전 기록을 더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2개 이하로 때린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와, 그나저나 지난 시즌은 정말 다시 봐도 엄청납니다. 시즌 내내 경기당 슈팅을 두 개도 안 했는데 17골을 뽑아냈으니까 슈팅 4개당 한 골. 야, 이 정말 결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했던 해리케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해리케인이 지난 시즌에 23골 넣었는데 슈팅을 무려 137개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슈팅을 두 배를 때렸는데 골은 3분의 1을 더 넣었어요. 예, 6골 더 넣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해리케인 PK골이 4골이니까 예, 손흥민이 진짜 뭐 골걸로 따지면 이건 뭐 월클 오브 월클이죠. 네.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왜 이렇게 해리케인 얘기까지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을 워낙 많이 넣고 또 결정적인 슈팅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슈팅 빈도만 놓고 봤을 때는 대표팀에서의 슈팅 시도 자체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대에 따라서 슈팅 수가 적은 시합들도 있기는 해요. 대표팀에서 아무래도 팀 내에서 독보적인 스타이다 보니까 집중 견제가 좀 쏟아지고 또 늘 호흡을 맞추는 소속팀 동료들과는 아무래도 대표팀에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팀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스타일과 손흥민의 스타일이 좀 사맞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 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대표팀이 아주 큰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이번 최종예선 잘 치러야 됩니다. 레바논전을 시작으로 전승은 어려워도 무패의 다승 행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대표팀의 모습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네,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